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균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자가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관내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상자 1,047명에게 접종이 실시됩니다. 어제까지 801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23개소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초 8일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은 물량이 국내에 빨리 들어오면서 일정이 빨라진 덕분입니다. 또 우리 강남구는 사정상 기간 내 접종을 하지 못한 요양병원과 시설 대상자 50명에 대해서도 강남구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백신을 맞고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가벼운 증상을 호소했던 분들도 하루 이틀 후 증상이 사라져서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 따르면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과 세계 최초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 접종 한달 만에 확진자가 각각 2.7배에서 5.5배까지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섣부른 방역 완화 조치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느슨해진 경각심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공화당 소속 텍사스 미시시피 주지사에 대해서 원시적 사고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백신 접종과 별개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 준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백신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까지 사망과 백신 접종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세계 어디에서도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대 코로나19 기획연구단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대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강남구 코로나19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AI 리포터입니다. 오늘 1339번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331번부터 1333번까지는 각각 앞서 확진받은 강남구민의 가족이며, 1339번은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334번부터 1338번까지는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확진받았으나 감염 경로를 알수 없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현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987명이며, 이중 해외 입국자는 726명, 국내 접촉자는 261명입니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누적 검체검사자는 23만 2,925명입니다. 어제 1,769명의 검사자 중 해외 입국자 34명, 국내 거주자는 1,735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주요 정책입니다. 강남구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212개소에 69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구는 방역과 환기를 철저히 실시하고 이용시간 분산 등으로 시설 이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해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택트리더 강남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줌을 활용한 무료 강좌를 제공합니다. 구립 행복한 도서관이 5일부터 3회에 걸쳐 주식 기초 강좌를 운영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10일 부동산 세법 강좌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본격화된 3차 유행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1,000명대까지 올라갔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300명에서 400명대를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국과 이스라엘의 접종 1개월 뒤 확진자 폭등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존 집단 감염 여파로 추가 확진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17일부터 1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병원, 사우나 같은 일상 공간은 물론 새학기를 맞은 어린이집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강남구는 지난 2일과 3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아동 100명 이상인 관내 어린이집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데 이어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매달 두 차례 방역 소독을 통해서 촘촘한 방역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청과 함께 모든 교육기관 내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한편 우리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매출 5억 원 미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3만 5천여 개를 대상으로 사업장당 100만 원의 경영안전지원금을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전지원금은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무이자 대출 형식이 아닌 현금이 곧바로 지급되다 보니 소상공인 분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오프 라인으로 하루 600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청 순서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되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염 사태를 관리하면서 일상을 이어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방역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의 감염병 대응 원칙에 따른 선제적인 검체 검사가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임시 선별 검사소나 강남구 보건소를 찾아서 검체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와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등 치열한 현장에서 환자 치료부터 백신 접종까지 코로나19에 맞서고 계신 모든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답답한 상황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협조해주고 계신 강남구민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영웅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신 대로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